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양합니다. 오늘 할 게임 하이투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국. 여러분들 유지민 진엔딩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민 진엔딩을 보는데, 유지민 루트를 참고하실 분들은 바로 제가 이렇게 만든 이 필기, 이 정보를 쓰셔서 그대로 공략집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해보죠. 여기서 이런 거지 같은 인트로 안 틀겠습니다. 인트로 필요 없어요. 좋습니다. 빠르게 깨기 위해서 왕이지 난이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만 잡아먹는 인트로 요약이 뭐냐면요, 구독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해달라는 인트로니까 여러분들 저에 대한 설명으로 빠르게 공포게임 공략 러라는 거를 요약한 거니까 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이트데이 바로 플레이하고, 유지민 루트 말고는 싹 다 스킵을 해서 빠르게 타이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유지민도 타이머트를 하는 게 더 빠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테니까 빠르게 넘길게요. 일단 2학년 6반 가서 불 켜고 뒤로 가서 연두교지 먹은 다음에 뒤로 가서 두유, 사실 먹을 필요가 없지만 먹겠습니다. 일단 눌렀으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가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문이 열려요. 나 말고 누군가 학교에 있는 것 같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유지민 파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민 말고는 다 알 바가 없죠. 넘기세요. 미안. 거의 제작사가 만든 것도 약간 괜히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넘기세요. 누구야? 공기처럼 대하세요. 상남자. 야, 빠이잖아. 싫어. 야다. 좋습니다. 그럼 빨리 여자장실에 가면은 이벤트가 시작돼요. 좋았어. 일본 운동가 옆에 있어달라고? 그건 할 수 있어. 별태가 아닙니다. 알았어. 니는 답장 너니까 아무리 싫어라고 해봤자 애교만 부리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뒤로 가서, 아 여기 앞에 부분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넘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지민 공략을 보는데 제일 큰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앞에서 어떻게 해봤지 유지민 루트가 안 나온다는 거는 유지민 해금을 못 하신 겁니다. 유지민 해금을 하시면요, 앞에서 어떻게 해도 유지민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다리 빨리 먹고 달려요. 땅콩콩님 어서요. 놔둔 다음에 올라가세요. 열어주시고요. 우리는 여자장실에 있는 환풍구에 들어가야 합니다. 벌레 마냥요. 사탕 주려고 왔는데 이런 짓까지 하다니.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봉구가 나오죠. 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좋습니다. 예, 공략방송 빠르게 하고, 저는 오늘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오고 트위치TV에서 배틀그라운드 할 거니까 배틀그라운드 보이실 분들은 트위치TV로 조금 이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 먹는데 한 시간 걸리니까. 저도 지금 친구가 오늘 막차 타고 이제 가야 돼서, 저희 집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여태 하이트데이 도와준 친구가, 그래서 빨리 밥도 먹이고 보내야 돼서 공략만 빠르게 유지민 진행등으로 보여준 다음에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외국 영상부터 시작해서 유지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유지민을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이거 열고 제가 기사까지 떴거든요 여러분들. 하하, 자부심. 아, 넘기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선 여러분들 바로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거 눌러주시고, 아니 왼팔 아닙니다. 왼팔이 따로 방송하고 있어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돌려주시면 3번과 4번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럼 저 자식이 두 개를 뱉는데 바로 열쇠와 부적입니다. 열쇠와 부적을 먹어주시고요. 바로 앞으로 가서 문 열고 나가면은 바로 우리 성화장이 있어요. 성화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 니가 직접 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속좁은 남자가 인기 없어 하는데 넌 팔이 없어 친구야.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쟤는. 나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하고. 아니요 클리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어려운 난이도에 그 낙서를 다 찾고 어려운 난이도를 본 다음에 뭐 그런 조건들을 해결을 해야지만 유지민을 볼 수 있고요. 유지민 왕의 지혜도 나옵니다 그러면. 수위 아저씨? 좋습니다. 넘기세요. 사람 눈빛 아니었어. 얘 무서워합니다. 아니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 소용이 있었지? 소용이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또 소용이. 좋아요. 그 다음에 신경쓰지마. 공기 같은 그래. 지연이 보이지도 않지요. 이제 지연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나이트 한번 빨리 찾아주고. 빠르게 오른쪽 비상구로 갑시다. 그 다음에 달려가지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은 비상구 열고 왼쪽 가시면 오른쪽 가시면 이제 바로 유지민 엔딩이. 얘 유지민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유지민이 귀엽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 유지민의 실체를. 깜짝이야. 왜요 갑자기. 그러면 놀랐네. 나랑 결혼할래? 나랑 결혼해줘.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너를 꼬시기 위해서. 진엔딩은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5년 동안 미연 씨를 해온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의 힘으로 알아냈습니다. 야 비켜. 쌀쌀 맞은 남자. 들어갈 일? 그게 뭔지 나한테 말해봐요. 어서 대답해요. 멀뚱히 얘를 꼬시는 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가 맞고 서 있으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사람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아이고 이런.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면 귀여워. 잠깐. 아님 결혼해!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도 너 처음 봐. 설마 소영은 영대사가 나오죠. 파리 날파리 또 소영언니 주변을 날아다니겠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봐. 다시 자상하게 당근과 채찍을 적당한 양으로. 몰라 암튼 여긴 잠겨있으니까 어서 돌아가시는게 좋겠네요. 좋습니다. 바로 유지민을 꼬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츤데레를 꼬시는 방법. 더 매몰차게 대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자상하면 안 됩니다 츤데레한테. 겨울을 먹어준 다음에 공구 상자한테 돌아가세요. 우리 지민장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아니면 결혼을 못합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종족을 초월한 결혼 해내고 말 겁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그랬죠. 푸른님 지민이 없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세요.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한 바퀴 돌고 한 대 맞고 닫고 망이지니까. 그 다음 반대로 요즘 일본에서 VR 결혼 그런 업체도 있다고요. 내 심장의 고동소리 들리십니까? 바로 공구벨트 짜자잔. 3126 아 11만 구독자 감사합니다. 3126 이거 하드까지도 여러분 똑같이 플레이해도 돼요. 저 하드도 이렇게 깹니다. 제 하드 플레이를 보시면 알다시피. 오세요. 두근두근. 이거는 수유 아저씨를 좋아하는 나의
구동 소리. 치킨미닛. 뭐야 왜 안 났죠? 개빡. 다음에 리유 방금 해제하였다. 뭐하는 거죠? 날 때려줘. 공략 자체는 그대로 깼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위 아저씨가 좀 맞아가면서 깨냐 아니면 조금 더 조심해서 깨냐 정도 차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여서 깨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조심해서 수위 아저씨 조금 가는 거 기다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왕이지니까 지금 후드를 맞으면서 깰게요. 그니까 방금 문이랑 하나가 되었어. 그리고 이 열쇠를 먹은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요 귀신이 나오는데 넘기겠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볼 수 있어요. 제 다른 영상들에서 풀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장 눌러주시고요. 새는 날아간 거 없다. 그리고 우리 G 눌러주시고요. 많은 거 좋아한다고요? 아 키보드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로 가면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바로 공기 같은 지연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연이 뭐냐 스토리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이제 소영이 아 다이어리를 돌려주려고 네가 가지고 있어. 지연이도 학교에 있던데? 소영이한테 좀 잘해야 돼요. 지연이도 일단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 무슨 일이지? 촉수물이 시작됩니다. 우리 소영이가 나무 귀신한테 잡혀버려요. 소영이가 뭔가를 떨어뜨렸다. 좋아요. 바로 피를 먹고 돌아가세요. 여기부터 자물쇠부터 빠르게 여시고요. 지금 제가 바쁜 관계로 인사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깨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지금 컴퓨터 다시 세팅하고 그래가지고 방금까지 컴퓨터 뜯어서 다시 이렇게 조립한 거여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여기 보면 메모가 있어요. 메모 보시면 9486-8396 좋습니다. 9425 삽니다. 2 5 9 4. 좋아요. 방금 해제하였습니다. 좋아요. 먹어주시고 뒤로 앞으로 가서 이쪽에는 나무 귀신 이 다섯 개를 부셔줘야 돼요. 좋습니다. 제 오줌을 담은 병을 뿌려주시면은 이 친구는 참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이렇게 다섯 개를 부셔준 다음에 나약해진 나무 귀신을 후드로 패면 되는 거거든요. 태바사 시민이 제 손님 어서요. 여기 다음에 이게 수위 지민이라고 써져있죠. 알 수 있습니다. 지민이의 옛 남친은 수위라는 걸. 떡밥이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성화를 닮은 파리. 그리고
이 안에 나비 같은 그다음에 괜찮아요. 전 과거에 신경 쓰지 않은 남자입니다. 저 남친이 수위였어도 난 이해할 수 있어. 왠지 수위가 나만 보면 쫓아오더라고. 그때부터 알았지. 이거는 삼각관계라는 걸. 좋습니다. 세 개. 여기 대벌레. 그렇게 이제 퍼즐을 맞춰지죠. 스토리가 수위가 왜 날 싫어했는가, 왜 나만 보면 빠따리 휘둘렀고, 왜 저기에 저렇게 쓰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스토리가 풀려나가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4개. 기차님 어서오세요. 5개 마무리. 뭐야? 뭐야? 하나 어딨어? 뭐야? 내가 여러분 비명 소리 들렸나요? 일단 여기 하나 못 봤네. 아, 위에 안 깬 거 있어요? 이런 젠장을. 이거 앞에 있는 이거. 아, 미안합니다. 마무리. 제가연 어디선가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오른쪽 네 가슴에 빵야 빵야 빵야. 그리고 레일리 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아주 더럽게 뒤치기를 날리는데 남자는 항상 뒤를 조심한다고요. 느려. 한 번 더. 느려. 파이어. 이 멍청한 것. 나무는 불에 약하지. 좋습니다. 이 빨간색이 거슬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맛있는 두유를 하나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이 깔끔하군요. 좋아요. 올라가서 위로. 그리고 2학년 8반에 가서 우리가 죽인 이제 거기서 부적을 얻어야죠. 이 게임은 원래 귀신을 죽이고 부적을 얻는 게임인데 라이터가 있으면 편한 게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스토리에 나오는데 바로 성화가 나오죠. 커다란 나무가 소용을 납치했어. 네가 할 거 없잖아. 난 잘 났어. 너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울음소리가 들린 곳으로 간다. 곳으로 간다.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괜찮아? 어제 다친 곳은 없어? 이중인격. 괜찮. 소영이는 약간 저의 어장. 그래? 좋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셔서 오른쪽 가시면 우리 또 카와이하고 카와이하고 카와이한 지민이가 나옵니다. 인프야! 소영언니 얼굴이 왜 저렇게 굳어낸지 말해봐요. 인프. 소영언니 꽁무니 쫓아다니려고 이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여기서 이제 너야말로 소형의 꽁무니 쫓아가는 거 아니야? 왜? 나하고 전화? 야, 여기 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화 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임프? 진짜 짜증나! 다른 소리 말고 소영 언니가 왜 저런 얼굴을 하고 방송실을 나왔는지 말해보라니까! 여기서 이제 소영이 스토커인 네가 가서 물어봐! 왜 그런지! 뭐? 안 가, 안 가, 도망가! 싸가지라니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 다 갈 때까지 이렇게 쫄보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남자들 상담자입니다. 이크요. 이렇게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영원히 문이 닫히는 굴레 메비우스의 띠 수위가 가는 분은 모든 게 다 닫혀요. 이렇게 수위의 문을 다 닫아주시면은 수위가 잘 못 돌아 못 쫓아옵니다. 보통은 이제 하드보드에도 문을 3개까지 닫으시면 수위가 저리 놓쳐요. 그래서 꽂으시면 완벽합니다. 들을래? 너무 커. 이제 본관 2로 넘어가죠. 아, 제가 보기에는 수희가 지민이의 첫 남친이어서 저를 싫어하는 게 분명합니다. 증거가 있죠. SYJM 맞습니다. 전 거기서 안녕 애기야. 넌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지민이 루트만 안 탔으면 넌 내 손에 죽었어. 좋습니다. 이제 애기야 갔죠. 여기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화가 오는데 받을 필요가 없고요. 예, 숙취실 간 다음에 이 앞에 분실분실 열쇠 문 열어주시고요. 앉아가지고 돌리고 돌리고 이쪽에 학생분실 열쇠 양호실에 그리고 이 위에 구급상자 있는데 이게 지민이는 먹을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서 제가 해봤는데 지민이는 키가 작아서 안 먹어지더라고요. 아주 서로서 살겠나. 키 작아서 템도 못 먹는 게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담요는 지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 문 열어주시고요. 공국 같은 형태의 결계다. 그리고 상담실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 옆에 학생부실 아시면요? 여기서 비밀번호 이게 제가 알기로 저게 8124 8124 좋습니다. 저게 바로 교장선생님의 비밀번호입니다. 이제 1층으로 저기는 8124, 128, 1248 이 네 개로만 조합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한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8 2 2 4 문 열고 닫고 불 켜고 앉고 퍼즐 맞추고 왼쪽 가고 만지고 돌리고 이건 세 번, 이건 한 번, 이건 또 세 번. 완벽합니다. 테이프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CCTV를 볼 수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숨겨둔 AVI
다 벗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화면이 제일 화끈한데, 화끈하게 수위의 머리가 벗겨져 있어요. 저거는 고칠 수도 없습니다. 심을 수도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하면 수위가 이제 교양샘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순서대로밖에 안 울려요. 소리를 내거나 불을 켜시면 바로 쫓아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바로 여기가 지민이 루트로 이어서 가는 건데, 지민이가 바로 생물실 저 뒤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는 것처럼 연기가 납니다. 수위 조절. 연기가 나죠. 안돼 지민아! 내 아내가 불타고 있어. 제 아내를 구하러 가야합니다, 여러분들. 이끄야! 제 아내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기 전에 빠르게 달리시면 됩니다. 받아주시고요. 우리 아내를 구해야 돼. 사칭이야 우리 아내는. 그럼 약혼녀로 합시다. 너무 빠르면 어때요? 적당한 뭐냐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호칭이라고. 내려. 내 약혼녀 집이다. 좋았어 좋았어. 나만 믿어. 뒤엇. 그러면 제 약혼녀는 굉장히 오랫동안 불에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20분 아니면 구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바삭바삭하게 치킨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내려가 주셔서 1층으로 오줌으로 적자고요? 안 돼요. 그러면 오빠 이게 무슨 냄새예요? 이러면 그거 있어 비밀 이러면서. 좋습니다. 우리 지민이 타겠다. 여기서 이제 1교무실에서 이 교무실 열쇠를 얻은 다음에 압류. 그리고 2층 가야 합니다. 2층 가서 볼케노 지민 바삭바삭합니다. 불 켜고 과학실 열쇠 입고 뒤로 갑시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 왼쪽. 그냥 치킨 종류 다 말해라. 그냥 다 나오네요. 그냥 3층 그리고 과학실 열쇠로 과학실을 딴 다음에 바로 여기서만 물이 나와요. 수도세가 끊겼거든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물을 적신 다음에 젖은 담요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가서 자기! 내가 왔어! 내가 구해줬으니까 꼭 나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죽는 게 아닌가 했는데... 괜찮아. 나랑 죽을래 결혼할래. 여기서 좀 자상한 남자. 괜찮아? 나의 저브? 어디 다친데라도? 괜찮아요. 아 좋은 냄새 하면 안 됩니다. 큰카 큰카. 아 그리고 치킨 냄새. 치킨 다이스키. 고마워. 와타시 결혼 고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볼게요. 여기서는 안지 모르지만 나가는 문은 다 잠겼어. 우린 밀실이고 너와 나랑 단둘이 있어. 라고 해야 합니다. 알아요. 전 소영언 일 찾아볼게요. 선배는 선배라 불러도 되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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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자기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나한테 넘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선배는 신관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주시고요. 아, 혹시 소영언니를 먼저 만나더라도 제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소영언니까지 절 사고나 치는 어린애 취급할 테니까. 알겠어, 오래기. 오빤 너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갈게. 나만 믿고 다 다녀도 돼. 이제 귀신은 없어. 금방 다시 만날. 이러면 이 멘트가 뜹니다. 금방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선배가. 저 멘트가 떠야지 진엔딩이에요. 저 용액 루미놀, 저거는 바로 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용액입니다. 원래는 저 멘트가 뜨지 않아요. 진엔딩이 아니면, 진엔딩이 아니면 저 멘트가 아니라 에휴 걱정이다 진짜 라는 멘트가 뜹니다. 저 멘트가 뜨면 진엔딩이에요. 아니요, 이제 그 말하잖아요. 그 지민이가 소영이를 좋아한다. 이제 지민이는 저를 좋아합니다. 소영이는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제 겁니다. 지민이는 제 여자예요. 좋아요. 여기서 대충 단서를 눈치채죠. 그러면 여기부터는 아주 간단합니다. 백합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 진엔딩 이제 확정이에요. 루트 완벽히 탔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어딜 가야 되냐? 본간이를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본간이를 어디냐? 여기 지금 어딥니까, 여러분들?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한 바퀴 둥글게 둥글게 하! 둥글게 둥글게 좋습니다! 4층이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 엔딩 1층까지 내려가 주시고요. 닫아버리긴! 닫아버리긴! 못아버리긴! 좋습니다. 수인은 아주 가뿐하게 농락해준 다음에 본관일로 아, 저게 지금 제가 하드 플레이하다가 지금 이제 이지 빨리 공략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지금은 이지로 진행된 공략 루트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한두 대 맞아도 괜히 뭐 피 안 빨아도 되고 좋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바로 2층입니다. 2층 가서 그 귀신 나왔던 곳 가면은 완벽합니다. 개빡치네. 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요즘 느끼는 게 그 왕이지랑 그 하드랑 그렇게 차이를 못 느껴요. 특히 지민 루트 탈 때는. 어제 하드가 다 깨봤는데 하드 그 한 20분 더 늦게 깹니다. 하드 하면 보통 다른 거 할 때보다. 그래도 경비원이 조금 귀찮기 때문에 왕리얼은 안 해봤는데 하드까지는 거기서 거기더라고. 홀짝 홀짝 홀짝. 지민이 엔딩은 두 개예요. 생방입니다. 명탐정 지민. 내 이름 지민. 탐정이죠. 좋아요. 이렇게 책, 책이 있었어. 이 책을 찾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아, 우리 수희 아저씨 또 거기 숨어 있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본관 2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둥글게 전법은 아주 좋아요. 그럼 여기서 문 닫기? 문 닫기? 잘 모았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 지민 루트가 안됩니다. 모바일에는 지민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리메이크된 또 이제 리메이크 모바일 버전을 옮긴 PC버전과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에만 지민이가 추가가 되었고요. 지민이 루트를 탈 경우는 스토리가 완전 바뀌어요. 이제 본간이로 약간 떡밥을 모든 걸 풀어주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바뀝니다. 이제 본간이로 가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음악실입니다. 이크야! 진정한 상교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 수유 아저씨가 있을 때도요. 2층, 3층 계속 갑니다.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른쪽 가면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요즘에 루트 타고 있을 때 시민이는 정성 루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애들 다 후드를 패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아기 귀신 다 잡아놨고요. 이제 시민이가 시민이가 이제 물귀신도 잡고 있을 거고. 좋습니다. 여기 왔잖아요. 어디서 들어온 공기인데 상담실인가? 이제 상담실을 갑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수위장을 불러주세요. 수위 아저씨 여기에요. 왜냐 기다리기 귀찮으니까요. 수위 아저씨를 불러주신 다음에 들어가서 닫아주시고 나가주시고 닫아주시고 나가주시고 닫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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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개빡치지! 이 문이 가는 길이 다 닫힌다 이 자식아! 자동문이야! 가시면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지민이 엔딩이 딱 두 개예요. 엔딩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두 개. 제 유튜브에 두 개 다 있어요. 차사랑 음악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의 화이트데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제가 영상 딱 하나 더 찍을 건데 지민이 조건 가이드라인 영상 하나만 찍고 이제 화이트데이는 안 할 거예요. 그니까 그 말은 지금 뭐냐? 지민이 루트는 더 이상 타지 않겠다는 거죠. 아 물론 가끔씩 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안 합니다. 이제 다른 게임 넘어가야죠. 이제 언차티드 DLC가 새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거 엔딩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밀린 배틀그라운드도 해야 돼요, 제가. 그리고 8월 29일에 나올 헬로 네이버 정식 버전 또 준비를 해야겠죠? 김지원의 책 얻은 다음에 도자기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걸까? 하는데 바로 신강 가시면 됩니다. 오하이님 어서와요. 다른 루트 다 했어요. 소영이 올 루트 다 봤고요. 지민이 올 루트 다 봤습니다. 뭐 성아랑 지연이 올 루트는 솔직히 모바일 버전 하신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공략을 만들어 주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민이 말고 다른 루트 올린 거 있어요. 그 뭐냐 얘 이름이 왜 이렇게 기억하기 힘드냐. 유정이? 유성이? 유수? 유성? 유사? 유시? 소영이야. 소영이. 소영이 엔딩 올루트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얀 국회 엔딩 봤어요. 역가추님. 역가추님이 안 볼 때. 좋습니다. 이제 여기 가면은 배그 오늘 밥 먹고 와서 바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시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 발음을 거꾸로 하면 조심해야 되는 두유 그리고 즉석 도시락. 뭐 피가 없으신 분들은 먹으시면 됩니다. 저는 굳이 먹진 않는데 사실. 이걸 꼭 먹어야 돼요. 이거 책을 4개를 모아가지고 비밀번호를 풀어합니다. 도시락 4층으로 트위치 TV는 이제 트위치 TV는요 제가 그냥 노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면서 하고 싶은 방송이에요.
유튜브는 솔직히 너무 타이트해. 내가 방송을 하면 공략 방송에 막 공포 게임 방송에 근데 유튜브 아니 그리고 이제 뭐 채팅창도 되게 좀 관리를 좀 하잖아요. 제가 어그로 같은 것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어디냐 그 트위치 TV는 제가 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나도 뭐 온라인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때 내가 하고 싶은 뭐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막 그럴 때 쓰는 곳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셔서 저랑 같이 노시면 됩니다. 저랑 좀 친해지는 장소겠죠. 네, 지민이 진행진 분기점이 대화가 맞습니다. 책 3개 먹었죠. 마지막 책은 저기 있어요. 좋아요, 달리겠습니다. 미연씨요? 미연씨는 여러분들 방송에서 안 합니다. 미연씨는 방송에 틀 수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저만 볼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위를 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었나? 어디였지? 여깄다. 이렇게 네 개를 모았죠. 돌아갑시다. 아, 왼팔이 드디어 유지민 깼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돌아갈게요. 올라가서 공간 2로. 이제 공간 2로 가서 비밀번호, 책에 써져 있는 비밀번호를 맞춰야 되거든요. 달리면 라이터가 꺼집니다. 알고 있죠. 미연씨 해반이 하는 말들은 노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미 엔딩 루트 우연히 발견하셨죠? 우연은 아니죠, 여가추님. 내가 계속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시청자분들과 대화하고 생각하고 머리 굴려보고 이게 더 가능성 있는 것 같다, 이 방법이 더 맞는 것 같다 라는 연구에 도달한 게 정답이 된 거지. 그걸 우연에 그냥 운 때문에 발견했다고는 할 수가 없죠. 운이라는 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민이가 나온 거야. 그게 운이고요. 지민이를 보기 위해서 끝없이 연구한 결과 지민이를 보게 된 거는 운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일단 우리의 미술쌤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요쪽에 가서 비밀번호를 맞춰야 합니다. 가방.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그림을 맞추는 건데 30. 그리고 그림이 이거예요. 다음이 20. 그리고 0, 35. 0, 35. 좋습니다. 그러면 30. 30. 그리고 20. 그리고 0. 그리고 35. 좋습니다. 지엔지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공략으로 깔끔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시 보고 있는 거고요. 타임어택으로 지엔지의 루트 벌써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안 생겼는데 도자기 생겼죠. 이 안에 메시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버그 때문에 확인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확인 안 되더라고요. 개빡치게.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시면은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워터! I need water!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머니가 물을 못 먹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줌마를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은밀하고 위대하게.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여기서 무서운 것보다는 조금 빡침을 느끼시면 돼요. 왜 내가 무슨 이쁘장한 소영이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런 미친 여자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내가 할 짓이 얼마나 없길래 저 시카 들고 쳐다보면 때리는
내 배때기에 시칼로 꼽는 철의 여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저 친구가 이제 웃을 때가 뒤돌아보는 타이밍이에요. 사프리 좀 중요합니다. 뒤돌아볼 때 내가 뒤에 있으면요, 저한테 엄청난 스피드,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스피드로 달려와가지고 저의 배때기에 아주 커다랗고 아름다운 구멍을 하나 뚫어주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요, 이 챕터가. 깨! 막 이러잖아요. 저때 이제 뒤돌아봅니다.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시카를 제 배에 박아 놓거든요. 이 틈 사이로 저 친구가 나오는 거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안 따라가도 죽어요, 여러분들. 너무 먼 거리가 되면 너무 멀어서 게임 오버되었습니다가 뜨고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또 들키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대기 중. 아, 나옵니다. 나와요. 돌아와요, 이 친구가. 그래서 나오다가 한번 죽어보면 아까 거기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죽는 장면은 제 처음 영상이 엄청 많습니다. 얘한테 세 번 죽었어요. 얘 정확한 거리와 얘 정확한 시스템을 알아내기 위해서 저 녀석의 지금 주머니 안에 천식 호흡기가 있습니다. 나 죽을 뻔했거든요, 방금. 나의 빠른 반사신경에 박수를 보냅니다. 천식 호흡기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지금 몰래 스틸하러 가는 거예요. 공략은 따로 편집할 게 없죠. 이거 짧아요, 공략은 올리면. 그 천식 호흡기를 훔쳐야지만 비싸게 팔 수, 아, 그건 아니고요. 재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재물보다는 그게 그 지민이 그 문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도자기 안에 그 천식 호흡기를 넣고 그 부활, 사람을 살리는 주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어요. 얘네가 재물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 천식 호흡기가 그 굉장히 그 성불이 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외국인 평가로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게임이 그 유지민 루트를 타면 되게 재밌는데 유지민 루트를 안 타면 모바일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모바일 리메이크랑 다를 것도 없고 버그도 있고. 이 게임을 사는 이유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지민 루트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거 하나예요. 유지민 루트 타서 떡밥, 그리고 이 게임의 진짜 스토리들 알아내는 거.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 게임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픽이 상향되었잖아요. 아, 그래봤자 얼마나 상향되었다고. 무슨 막 엄청 상향된 것도 아니고 리얼리티처럼. 우리는 화이트데이 2를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나오는. 조금 어두워요. 하지만 불을 켜면 저는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들. 불을 켜는 대신 목숨이 꺼지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어두워요,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구독을 두 번 눌렀어요. 개빡치네.
박석진님 어서와요. 화면에 내 얼굴이 보여요. 제일 무서운 장면입니다. 다시 손놀이로 돌아왔대요. 얘네 회사. 이분들 회사라고 할게요. 예, 자스민 엔딩 보는 겁니다. 아까 봤는데 한 번 더 보려고요. 나무 위키에도 등록됐습니다. 유지민의 모든 엔딩 제가 봤다고요. 하하하. 자랑스러운 업적이구만. 좋습니다. 달려듭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스피드가 남았습니다. 다 깼어요. 이제 한 15분 안에 깹니다. 10분, 15분? 10분이면 깰 것 같은데? 1인칭밖에 없어요. 원예미님 어서와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구독은요 여러분들 누르신 분들은 짝수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안 누르신 분들은 홀수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귀여워. 표정 귀여워. 결혼해줘 지민아. 역시 우리 센파이 너무 멋있어. 근데 여기서 그래도 엄마라고 되게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막 이러면서 남자 주인공만 엄청 걱정을 했는데 결국 성아는 마음속으로는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 여기서 나오죠. 이시민입니다. 이시민. 그러면 저 어머님이 중2병에 심해 갇혀서 강해지기 전에 저는 빠르게 달려갑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여기 공략은요 엄청나게 빠르게 가야 돼요. 일단 저 친구들한테 닿으면 죽기 때문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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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가 먼저 오기 전에 제가 더 빠릅니다. 용기 있게. 당당하게. 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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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가 눈치를 채죠? 어, 이현이? 그러면서 미궁이 시작됩니다. 유지민의 미궁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한 번 걸리면 바로 죽어버려요. 이시민이 하는 미궁은 엄청 쉬운데 여기 미궁은 조금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루트가 금, 모, 토, 수, 화 순으로 해야 돼요. 노랑, 초록, 하양, 파랑, 빨강 순으로요. 가겠습니다. 개빡. 좋아서 이번에 완벽히 깹니다. 나 이제 다 잡았어. 감 다 잡았어. 일단 일로 가서 얘부터 먹어주시고요. 아 먹어! 일로 와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금부터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일로 가서 먹어주고요. 반대로 가서 그리고 일로 가면 마무리. 아이씨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뒤져라 더러운
송아야.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망가망가 도망가! 여기서 저 녀석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무빙으로 피해야 돼요. 하지만 무빙보다는 아 저 무교입니다. 아 무빙보다는 물약전사의 힘으로 깨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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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소인한텐 두가 있사옵니다. 소인한텐 즉석조 실학조 있사옵니다. 소인한테 우항 정신만이 있사옵니다. 구급상 야 구급상 쓰면 안 되는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하이 왼쪽 왼쪽 좋습니다. 다 피했습니다. 심장아 진정해. 선배를 생각하는 거야. 지갑 전사.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처음 깰 때 맞아. 다 피했는데 진짜.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오른쪽 안드리아. 여기서 왼쪽. 아 오른쪽이지? 이제 엔딩이네요. 마 보 천 자 문 와타시한테 힘을 멋있어요. 거의 도깨비의 공유. 여기서는 버튼 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꿀팁은요, 이 위에 왼쪽 오른쪽에 뜨는 버튼은 그대로 그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튼 방향 키를 본 다음에 누르면 늦어요. 늦기 때문에 그냥 위에 뜨면 위를 누르시고 오른쪽에 모양이 생기는 것 같다, 위에 생기는 것 같다면 위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래 반응이 빨라요. 왼쪽 이제 마무리 한 번만 더 피하면 됩니다. 미안, 잘못 눌렀니? 됐지? 다행이다. 서비스 시입니다. 우리 유저들이 유지민을 보고 유지민의 엔딩을 본 이유 바로 이 신을 보기 위해서죠. 여기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아직 한 발 남았다 성아야. 부디 다음 생엔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이제 성아가 불타는 금일 불금 클럽으로 소환이 됩니다. 야하 클럽이다. 흔들어 제껴. 좋아요 잘 추죠. 그러다 이제 동전을 떨어뜨렸죠. 내 동전 내 돈. 엄마도 잃어버렸단다. 엄마
강신성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엔 행복하게 살라면서 불덩이에 봉인하는 인성 좋아요. 아,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진엔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민이의 엄청나게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퍼킹 라이트. 선배. 선배. 일어나요.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나가는 문을 찾았네요.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도 돌아가자. 우리의 집으로. 아, 그나저나 선배 이름도 못 물어봤네. 이름이 뭐예요? 아, 아니다. 그냥 선배라 할게요. 다른 사람한텐 한 번도 선배라 부른 적 없으니까. 아이, 완전 부끄럽다. 아이는 세 명이 좋아. 선배, 우리 뭐 먹으러 안 갈래요? 배고파요. 제가 쏠게요. 어서요. 이렇게 귀여운 지민과 드디어 우리 시민이가 연애에 성공했습니다. 선배, 그 도자기는 뭐예요? 예, 이렇게 드디어 여러분들 우리의 고자 시민이가 연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라면 깔입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그 도자기는 여러분들 노멀 엔딩에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이제 진엔딩, 노멀 엔딩보다는 자스먼 엔딩 그리고 마거리트 엔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스먼은 약간 방금처럼 연애, 당신은 나만의 것, 그리고 이제 마거리트는 마가렛 아니 마가렛 아닙니다. 마거리트는 이제 그 뭐냐, 숨겨져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스토리적인 면, 마지막 도자기의 비밀, 떡밥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화이트데이 진엔딩 오늘 공략 스피드런 했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포게임, 공략게임, 신작게임 나오면 바로 클리어 해드리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 8월 29일 헬로 네이버 정식 버전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오늘 밥을 한 끼 다 먹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볼게요. 토탈 플레이 타임은 59분 37초네요. 제가 아까 미국에서 3번을 죽어가지고 59분 37초네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가볼게요. 빠이!